자, 이제 함께 기도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나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강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이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듣고 믿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나간 곳에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다른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평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복음의 길을 걸으며 침노하여 큰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